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에 힘입어서 1977포인트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46포인트 상승 중에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장 내일장 첫 순서는요. 이드코의 CPR 코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힘을 잃은 종목, 또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오늘도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드코 멘토님께서 심폐소생 시켜줄 사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게시판에 CPR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자, 일단 지수 상황부터 잠시 체크하고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지수 흐름, 오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198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61평과 122평의 우하향적인 추세가 이번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의 동조를 함께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저항이 두터워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큰 배팅보다는 1900포인트 이하에서 잡은 물량들은 서서히 포트 변화적인 측면을 시도하면서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CPR 종목에서 서울 반도체가 좀 나왔었는데, 서울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NH 엔터와 더불어서 게임빌과 컴투스, 특히 이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손해보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제 상투적인 자리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수익 실현만 존재를 해야지 눌림을 준다고 무턱대고 매수했다가는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 글쎄요. 어찌 보면 오늘의 변동성이 당연한 그런 차익 실현의 그런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급락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우리 CPR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도 잘 잡으셔야겠고요. 자, 프로그램 참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터넷에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3153-2611번 다시 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긴급적인 심폐소생이 필요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함께 시작을 좀 해보면요. 자, GNC 에너지를 지난 7월경에 7,300원의 전량 매수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샀는데 대책이 안 서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간단하게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GNC 에너지를 전량이라고 하면 풀베팅이 되겠죠? 풀베팅할 정도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분석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GNC 에너지가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비상발전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했었는데 93년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열병합발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력, 그래서 전력 판매를 하는 일들로 하는 업체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낸 기업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GNC 에너지가 작년 10월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이 GNC 에너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가스 분야입니다.
바이오가스 분야인데, 잠시 이제 도표를 잠시, 잠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제 도표를 좀 보시도록 하면은, 자, GNC 에너지의 이제 PPT를 좀 보도록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좀 걸러내서, 그것을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좀 생산할 수 있고, 연기성 소화가스를 통해서 태비화 시키는 일도 가능케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창조경제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매립지나 연기성 소화조를 갖춘 그런 오폐수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해서 연소시켜서 발전하는 그런 바이오 가스 발전은 정책 지원과 더불어서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GNC 에너지의 그런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성 가치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히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인 것 같은데 자, 이 GNC 에너지가 이제 4월에 이수한 그 동두천 그죠? 동두천 가스 동두천 하수 처리장을 비롯해서 2016년도까지 10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발맞춰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베트남의 삼성전자와 계약건도 그렇고 이라크의 정유공장의 어떤 그 수주 체결이라든지 결국에는 지속적인 어떤 해외 매출 그죠? 해외 매출 지속적인 해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어떤 그 17억 정도를 기대하게 되면서 한 42%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사업가치도 좋은 그런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수급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수급의 부재. 그죠? 수급의 부재가 되겠는데, 지속적인 기관들의 매도 속에서 이 회사의 주가 흐름도 당연히 하락이 당연하니만큼 매도 공세가 좀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이 현재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가장 어떤 큰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이 GNC 에너지의 주가에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동두천 사업과 청주 사업장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결국에는 사업적인 성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성장세가 지집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지금 7,600원이 되겠죠? 7,600원이신데 현재 구간 크게 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구간이다. 다만 이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종목은 테마선 종목도 아니고 가치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은 어찌 보면 거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된 만큼 실적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을 인지하시고 7,600원 드세요. 이 종목은 현재 현금을 가지고 매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는 사실 좀 비추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만 원 정도 언저리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왜 이 종목을 매수 대기자들 분들에게 이제 비추냐면은 사실 기회 비용이 조금 아쉬워서가 되겠죠. 기다림이 곧 수익은 좀 맞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 한국인의 투자자들의 특성상 상당히 좀 지루한 부분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다중 바닥을 이루고 있는 이 GNC 에너지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면서 어찌 보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한 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만 원 정도 까지 상승기를 팍팍 드릴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홀딩해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두코멘토님의 CPR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니고요. 그 종목에 관한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시는 추천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1970선을 회복하긴 했으나 이후에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 금리 인하 그리고 유럽의 추가양적 완화 기대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장중에는 1980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환율 변수 그리고 기업 이슈들로 인해서 IT, 자동차 업종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낙폭과 대주는 대표적으로 조선, 철강, 화학주들이 오늘은 단기 과열 양상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198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19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제 코앞인데요. 이런 소비 시즌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요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금요일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월요일날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은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년까지 이어지는 소비 성수기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IT, 그리고 가전업체들 중심으로 좀 강한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심리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 있고 그리고 소비 여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에 전망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4.1%의 증가세는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에도 훈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1970선을 갭으로 상승한 이후 이틀 연속 반등 탄력이 크진 않았지만 1970선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 후반에는 2000선 회복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 시즌을 감안해서 뭐 유통주에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나 뭐 업종이나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등락 과정을 통해서 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시즌을 감안해봤을 때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 속에 IT 가전 유통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소비 트렌드가 전자상거래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관련주,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주욱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에 앞서서 이제 공략주들 리뷰해 주셔야 되겠죠. 링네트와 에코플라스틱, 포스코엠텍과 SKC까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네. 이제 링네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 하면 뭐 매년 개선되는 뭐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선방을 했고요. 매출 자체 늘어나고 영업이 이익도 개선됐고요. 최근 어떤 뭐 사물 인터넷 관련 주들이 예,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쪽이 좀 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 탈출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예, 뭐 5천 원대는 한번 가줘야 돼 좀 정상적인 예,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범퍼와 뭐 그런 플라스틱 소재 트림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올해는 1조 원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대입니다. 200억대. 시가총액은 근데 현재 뭐 650억. 예, 굉장히 지금 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못해도 지금보다 30% 이상 예, 상승 여력 있고 4,000원대에서 좀 유지가 돼야 그나마 어떤 뭐 좀 저평가가 좀 해소된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처음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 결국에 뭐 실적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들어가셔도 충분히 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포스코엠텍입니다. 뭐, 아직 뭐 그런 뚜렷한 실적 개선세는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또 포스코가 뭐 대주주라는 거 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그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또 어떤 뭐 바닥 다지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0원이 뭐 종가상 이탈만 안 한다고 하면, 한번 기술적 반등, 240선이 한 3,500원 정도 형성되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SKC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바이오랜드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한 달에 매출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예, 구간을 좀 보여지고요. 오늘 뭐 좀 하락은 했지만 최근에 뭐 화학주라든가 뭐 그런 정유주들 한번 급등시킨 다음에 또 급락시키고 급등한 다음에 급락시키고 이런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항상 이런 과정을 좀 예, 거치게 됩니다. 뭐 26,000원 정도 예, 그 21선 밑에 종가상 이탈 안 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3만원대도 반등 그리고 또 장기 이평선 구간인 31,8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한 예, 상승 좀 예상 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C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들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예, 오늘도 좀 다양하게 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얼마 전에도 했던 건데 네.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2, 3분기, 2분기, 3분기에서 지금 뭐 연속 역대급 실적을 좀 달성을 했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역사적인 지금 바닥권에 좀 있습니다. 그 뭐 한 10년 이상 예, 그 히트 메가 히트작이죠. 리니지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뭐 중국 쪽에서 그 현저한 매출을 좀 달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신작으로 이제 리니지 이터널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리니지 뭐 후속작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모바일하고 그런 온라인하고 두 군데서 연동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예,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지금 얼마 전 끝난 뭐 지스타에서 예,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리니지 그걸 좀 하기 위해서 뭐 2시간, 3시간 이상 좀 기다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예,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지금 뭐 PER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0배만 잡아도 2015년 PER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예, 30% 이상의 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뭐 20만 원 초반대, 22만 원 예, 거기까지는 한번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조광 페인트입니다. 조광 페인트 이 종목도 한번 좀 도전했었던 종목입니다. 한 다음에 조금 뭐 그 시장 상황도 안 좋았었고 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아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뭐 기관 쪽에서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좀 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구가 같이 뭐 제품 라인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고 3분기에도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26%나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 자체는 그렇게 늘지는 않았네요. 2%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는데 그런 실적 자체가 이제 뭐 순이익이 그렇게 개선됐다는 것은 이제는 뭐 저가 라인이 아니라 예, 고가 라인이 굉장히 좀 예, 그쪽이 예, 굉장히 뭐 호황이 나면서 예, 수익이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 역시도 이제 그런 수익성 개선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예, 수익 성장성 감안시에 11,000원 정도는 한 가져야 예, 동사의 뭐 적정 주가라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솔로이타입니다. 솔로이타 예, 굉장히 좀 많이 예, 조정을 받은 종목인데 상장 이후에 전자파를 예, 뭐 차단하는 그런 예, 소재를 연구 개발할 뭐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전자파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예, 사용되는 그 전자파
그런 차단 장치를 좀 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쪽이 좀 매출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예,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그와 함께 뭐 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뭐 서서히 예, 좀 실적 자체가 4분기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예, 외국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봤을 때 바닥은 좀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평선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00원을 좀 마지노선을 잡으시고 뭐 만 원대까지는 한번 좀 도전해봐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종목은 예, 또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프로텍이라는 종목도 예, 동사는 반도체 및 LED 제조 예, 장비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상반기에 이미 뭐 전년도 실적을 이미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요. 예. 뭐 그냥 달성한 게 아니라 전년도 실적 10%를 초과해서 지금 달성한 지금 상태입니다. 올해 예상 PR이 뭐 지금 현재 6배 정도로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뭐 12배, 13배 최근에 뭐 잘 나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거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것을 좀 보여주고요. 올해 뭐 최대 주주 및 그런 뭐 주요 자산 운용사 뭐 KB 자산 운용이라든가 좀 그런 중장기 예 그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에서 예 동사를 좀 많이 좀 매집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주봉 월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뭐 월봉 주봉 예 다 체크를 해보시면 그 역사적으로 좀 바닥권에 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지금 굉장히 주가가 싸기 때문에 뭐 못해도 만 원대는 이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예, 좀 밑에 있으면서 좀 뭐 매수세가 좀 들어올 때 예, 서서히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하면 예,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업황의 종목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NC소프트와 조강페인트, 솔루에타와 프로텍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을 유한타증권의 정유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우리 코스피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상해 지수와 이제 홍콩 지수 모두 다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 지수를 보시겠는데요. 상해 지수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은행 쪽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통 홍콩 쪽으로 보면요. 우선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쪽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강통 쪽 좀 대표 종목들 한번 먼저 훑어보겠는데요. 소재 쪽을 보면 상해 쪽은 극명하게 강한 모습, 홍콩 쪽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보산철강과 강서동업,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에서 2%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소비재 쪽 보시겠는데요. 상해 배경그룹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상해 제약그룹이라든지 장성자동차, 얼마 전에 소개했던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도 2%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쪽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소비재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금융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자에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증권주들 강했는데요.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중신증권이라든지 증권주들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들은 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공상은행, 농업은행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쪽을 보셔야겠는데요. 오늘 항생전자 오늘 10%대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한광전 같은 경우도 2%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리어품 같은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차이나소프트 경신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그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완성차들이 이제는 시중에 상당한 숫자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러한 노후화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을 이제 갈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일기부유인데요. 코드 번호는 600742 상해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장률이 좋은 자동차 부품 섹터인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 부분이 거의 10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조인데 1년 당기순이익은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추정 이 PER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밑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고객처가 있는데요. 일기부유 같은 경우도 제일자동차 그룹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고객사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기부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광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설명회도 준비하셨다고 하죠.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유한타증권 본사 건물 오후 2시에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11월 29일이죠. 이때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방향으로 오시면 유한타증권 본사 건물 2층에 있으니까요. 이때 같을 때는 이제 후광통 종목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알려져 있지 않은 좀 숨어 있는 히든 챔피언들을 좀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광통에 대해서 말만 많이 들어봤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설명회까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현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그냥 뭐 오전장과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크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요. 그냥 조금 뭐 바닥 포인트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상승을 주는 그런 흐름인데 크게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대 저는 그래요. 12월 중순 정도까지는요, 계속 양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신다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매일 11시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네. NH엔터가 기관매수 오늘 1등 종목이고요. 다음 카카오, 삼성생명, CJENM,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NH엔터는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제가 주력으로 계속 요즘에 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공개방송상에서 들었고요. 그냥 계속 사라고 얘기만 하는 종목이에요. 네. 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많이 밀렸잖아요, 종목이. 그간에 한번 게임위에서 고포류 게임 등급 취소 예정이다 나서 밀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렇게 싸게 되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늘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늘렸어요. 1.8% 정도인가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많은 물량이죠? 네. 그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도 많이 돌아오는 곳,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수급이 굉장히 꼬여 있었어요. 기관들이 계속 매도세입니다. 외인도 그렇죠. 근데 오늘 장에서 NH엔터의 수량만 보더라도 기관이 6만 7천 주. 외인이 1천 주. 자, 누가 사요?
연기금 5만 9천 주 사더라. 자, 이거 내년까지 갖고 가면 NHN 또 얼마 갈까요? 두 배 갈 겁니다. 두 배. 두 배 가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더라도요. 52억 원치 매수를 보여줍니다. 기타 법인까지 매수가 들어왔어요. 좋은 흐름이라고요. 또 하나, 또 어떤 종목을 봤는데 말씀드렸죠? 4분기 실적 개선이 큰 종목들. NH엔터는 3분기 때 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 60억 정도 적자였어요. 네, 이 큰 회사가. 자, 근데 10월부터 신작 게임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로 인해서 4분기 때 영업이 흑자로 돌아선다. 자, 아직도 우리 이준호 회장보다 단가가 어떻게 해요? 네, 좀 싼 거, 현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도 된다는 소리죠? 네. 상담 많이 주신 분들 계속 제가 그냥 뭐라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세요, 사세요. 계속 그냥 외쳤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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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상담 주신 분도 제가 아직까지 안 사셨어요. 번호가 6,500번이었나요? 뒷번호가?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수급도 좋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다음 카카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단타 치시려면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까지 보실 거면은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음과 카카오의 실적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4분기도 그러겠죠. 그럼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 카카오는 현재 주가가 비싼 게 아니다. 네. 싼 편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승을 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수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 아마 이런 가격대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해봐요. 자, 오늘 장의 수급에서는 금액이에요. 보이시나요? 외인이 283억. 기간이 16억. 뭐 수량으로 보자면 외인이 20만 주 가까이 물량을 사주고 있어요. 정말 많이 사줍니다. 상승으로의 분위기를 좀 더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삼성생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삼성생명도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11월 언제죠? 18일 날 최고가가 한번 12만 5,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좀 조정받고 다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모멘텀은 워낙에 좀 많아요. 워낙에 많죠. 뭐 지분을 뭐 이재용 부회장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에 SDS가 꺾여 내려갔잖아요, 오늘. 그런데 참 뉴스 기사 쓰시는 분들 좀 짜증나는 게 5월 중반까지 상장 후 6개월까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가지고 계속 떠드는 건지, 오늘에서 그걸 왜 얘기하는 건지 그냥 뉴스 기사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런 이슈로 주가가 또 이렇게 생명으로 또 올라간.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사실은 여기 깔려 있어요. 6개월 동안은 팔 수가 없는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지인이 얘기한다고 종목을 후딱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 시장은 참 재밌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종목이 급락이 나오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SDS 같은 경우 35만 원짜리가 참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생명 오늘 올라가요. 조정이 나올까요? 일단은 뭐 수급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장에 수급이 들어왔어요. 네, 큰 물량은 아닙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자면 24억과 2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수급상 꼬이는 수급이었지만은 오늘부터 개선상이 조금은 보이더라. 일단 좀 지켜보자. 매수는 안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CJENM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CJENM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엔터주 가운데서 이제 하나인데 이미 뭐 투자를 유치를 중국 쪽에서 많이 받았죠.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게 SM이에요. SM이 좀 짜증이 난 건 이거죠. 자,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갔는데 알리바바 쪽에 투자 유치가 되는 걸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어느 그 회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SM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 주가가 어떻게 갑자기 쫙 밀려버립니다. 그렇죠?
SM 때문에 주가가 엔터주가 다 올랐는데 SM 대 주가 엔터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YG 엔터도 쫙 올라가다가 결국 1%대예요. 그렇죠? CJ E&M은 근데 좀 별개로 좀 움직여주네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판단한 건데 CJ E&M 이미 중국 쪽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CJ 그룹이 한 5천억 가량. 그 영향이 없는 것을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본다면은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 어쨌든 수급이 좋았고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 판단하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증권주 가운데서요. 우리 투자 증권이에요. 증권주 최근에 좋죠. 이유는 뭘까요? 채권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12월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채권에 대해서 보유고, 채권 보유고가 많은 그 대형사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적금 넣을까요? 채권을 좀 더 매수하려고도 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대형 증권사들의 성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 안으로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뭐, 2,500, 3,000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큰 그림을 본다면, 증권주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현상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증권주들 가운데서는 뭐 우리 투자 증권만 뒤로 쫙 땡겨보더라도 현재 가격이요 엄청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여기 뭐 23,000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2012년, 2003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딱 매수가까지 온 거죠.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근데 이 이상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실적과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형 증권주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서 증권주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자, 네오에즈 게임즈 4008님 21,500원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1,500원인데요. 네오에즈 게임즈 보겠습니다. 자, 21,500원 현재가입니다. 자, 큰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같이 볼게요.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그림인가요? 아니면 오를 만큼 올랐나요? 사실 네오에즈 게임즈 모멘텀이 그래도 나름 강한 종목이에요. 거의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이런 그림이네요. 네, 촥 튀어 올라가 버리네요. 크게 올라가요. 이 라인은 아니겠지만 튀어 올라갑니다. 바닥을 하면서 바닥이 인식됐던 10월의 구간은 여기 포인트 얼마인가요? 한 2만 500원 포인트가 바닥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쉽사리 조금 이 종목 튀어갈지 안 갈지 고민이 되는 건 맞는데 수급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봅시다. 자, 많은 수급이 몰리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적당한 수급이라 할까요? 근데 외인들이 너무 많이 물량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 구간에 현재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렇죠? 자, 매력적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은 애매한 그런 느낌. 자, 실적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실적 포인트에서 나오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 영업이익이요. 여기 보시자면 958억 작년인데 올해 244억이에요. 4분기 때 얘가 아무리 날라도 작년치 실적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약간 걱정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이는 게 딱. 자, 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 그럼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네오에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손해를 안 보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어쨌든 간에 너무 큰 수익은 내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적 추이는 아닌 것 같네요.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현대제철 매수할까요? 6650님 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도 많이 밀렸다가 다시 좀 반등을 좀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들이나 정유주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조선주들이나 시간을 조금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현대제철 매수하시면요. 절대 한 달, 두 달 안으로 수익 내고 나오기는, 큰 수익 내고 나오긴 힘든 종목입니다. 큰 수익을 제대로 보시려면 진짜 내년 중반기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생각이시면 현대제철을 매수하시고요. 그렇지 않겠다. 나는 단타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오늘 조정받고 내일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매수하지 마세요. 바로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7, 8개월 정도 볼 생각 있으시면 매수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림 재진가요? 540 하나님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재지주가. 제가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 재지주는 아세아 재지를 사실 보고 있었는데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대림 재지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보는 건 아세아 재지 쪽인데요. 일단 볼게요. 자, 대림 재지를 매수해도 될까요? 왜 매수하시려는 건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지네요. 열어보죠. 자, 수급 은행이 그냥 계속 사니까 나는 그냥 매수해 볼게. 뭐 요런 이제 고민이신가요? 그 외에 은행의 실적을 빼버리면은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은행은 외인들한테 지분을 받아갑니다.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뭐 하루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매수한 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9월 22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은행 쪽에서요. 자, 9월 22일부터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어요. 네. 뭐 여기서 평균 단가를 따져보자면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한 약 5,000원도 될 것 같아요. 손해 구간이라서 이걸 한번 사볼 만하다. 그런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사야 될까요? 좀 많이 밀린 상태예요. 사실 지켜야 될 라인은 있었어요. 근데 완전 다 깨버렸다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반등을 내일 당장 줄 수도 있지만 그때 바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체크해보고서 대응을 해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개선사항이 있네요. 자, 순이익도 49억은 약간 조금 에러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4분기 때 장사를 좀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70억까지 제가 줘보겠습니다. 대림재지의 시가총액은 409억이기 때문에 400억 나누기 7, 10억을 70을 해버리면은 몇 배입니까? 네, 6배가 좀 안 되겠죠. PER 기준으로 싼 종목이네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PER 10배가 안 되는 나름 싼 종목이에요. 근데 제주주들은 딱 그래요. 뭐 이런 포인트가 있죠. 연말 특수가 뭐죠? 달력 판매가 늘어나니까 4분기 때 장사를 잘하기도 하고 또 소비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리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또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제주들의 포인트는 이래요. 골판지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마땅히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반등 확인하시고 언제처럼 이런 반등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 2, 3일 정도 이때처럼 확대하겠습니다. 이때처럼 10월 이때처럼 아니면은 그 전에 언제죠? 여기요. 여기 언제입니까? 7월 달에 이때처럼 좀 강하게 상승 나오는 그림 보인다면 그때 들어가시고 대신에 이 종목 자꾸 6,000원 맞고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6,000원대 자리는 어떻게? 고점 포인트다. 그 이상은 보지 말자.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보죠. 상세하게 봐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다음 종목은 CTC바이오입니다. 7002번님. 14,400원에 15% 보겠습니다. 자, 14,400원 15%. 자, 뭐 오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될까요? 자, 사실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건조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7% 오르고 있긴 한데요.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이거는 안 났다고 봐도 되죠.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도 없겠죠. 자, 바닥에서 정말 바닥까지 왔어요. 그리고 횡보랍니다. 횡보래요. 이게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아래가 더 남아있긴 해요. 그렇죠? 자, 바닥이라고 인식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서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면 됩니다. 개선사항이 보이면 돼요. 그렇죠? 2012년 실적보다도 개선사항이 보이면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확인해보자. 확인해봅시다. 자,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 현재 6억, 2분기까지가 그리고 3분기까지는 2분기까지 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자,
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작년 실적과 재작년 실적을 넘어갈 수는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해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이때 2013년까지 초까지 올랐던 건 실적이 좋았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어떻게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주가도 어떻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걸 뭐에 마음에 드셔가지고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점이 개선사항이 있는 건가요? 자, 3분기 실적이 나왔나요? 몰라요, 저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 뉴스 기사 같은 게 있는지 실적 뭐 살펴볼까요? 실적 개선 기대치 일단 낮춰라. 8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뭐 그런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수급 포인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건 안 보여요. 수급 포인트에서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다가도 다 팔고 나가는 그런 포인트. 기타 부분 매수가 고작 이거 들어왔는데 단기를 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해요, 이거. 상승을 주겠지만 쉽사리 큰 상승 주기는 힘든 자리. 뭐 박스권 내에서 계속 있었고 박스권 상단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벌써 이 박스권 상단에서 몇 번 맞아 떨어졌어요? 네 번, 다섯 번씩 맞아 떨어졌다고요. 오늘 오르지만 내일 정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전량 매도 처리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게 오히려 안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다음은요, 어떤 종목입니까? 보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입니다.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0740님, 태평양 물산 6,880원에 20%. 왜 이렇게 빠지나요? 이거 어젠가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오전 방송 선생클럽에서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아마 못해드렸나요? 매도로 제가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밀려가지고 못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왜 이렇게 빠지나요? 보죠. 계속 밀렸어요. 언제부터요? 10월 언제요? 24일 고점 찍더니 계속 밀립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는 뭐예요? 6,880원대. 자, 딱 손을 그었어요. 나는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0740님 머리 꼭대기에서 그것도 비중을 자그만치 20%나 매수하셨습니다. 주식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돈 계속 잃으실 겁니다. 자, 수급 포인트 볼게요. 수급이요. 좀 들어오다가 깨지고 나가고 기타 업인 물량 계속 나가고 이거 제가 전형적으로 뭐라 어떤 수급이라 말씀드려요? 주인이 없는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잖아요. 이건 주인이 없다. 아무도 관심이 일단 최근 한 달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연기금 좀 있다고요? 연기금은 1년에 2년이고 가져가요. 연기금은요. 연기금에서 물량 자금을 받은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연기금 자금을 어떻게 거래할 수가 있냐? 1년에 3번입니다. 사고 팔고 사면 끝이고 반대로 팔고 사고 팔면 끝이에요. 1년의 연기금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에 한번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땅한 연기금 포인트가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가져가신다면. 태평양 물산. 네,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네. 상승, 박스권의 이런 흐름이죠. 다시 상승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저도 몰라요. 왜요? 수급은 꼬여 있으니까. 자, 제가 그리고 매수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말씀드리잖아요. 매수를 하셨더라도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가 잡히거나, 이건 좀 너무 제가 심하게 잡은 것 같고, 여기부터 잡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림으로 좀 본다면, 최소한 매수 구간 자체는 여기, 여기, 여기가 잡히잖아요. 매수하신 그 구간은요, 상당히 꼭지점인 자리예요. 고점에서. 그쵸? 실수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민 좀 해보세요. 매도 의견 드릴 건데요. 비중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빠져나오셔서 다른 업종을 갈아 타시던가 고민해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자, 1042님 한세실업 38,300원이에요. 손절 의견을 드렸어요, 제가. 10%. 네, 어제 손절 쳤는데 바로 올라가 저도 조금은 짜증이 났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디로 너도 된다고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NH엔터 쪽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하락한 걸 만회시켜 드리려고 내가 제가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빠졌어요. 35,000원 손절가 잡았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한세실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가져 나왔었고, 그리고 수급도 돌아오는 딱 포인트였는데, 어제 수급이 기간이 12만 주 매도천이에요. 10만 주 이상 갑자기 뱉어버립니다. 굉장히 뜻밖이었죠. 자, 오늘 장의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량으로 보자면, 자, 외인이 18,000 주, 기간이 약 2,000 주가량 매도세. 크진 또 않아요. 현재창 열어볼게요. 자, 외인이 좀 더 많으면 한 25,000 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입니다.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니까. GAP, 갭이란 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OEM 납품업체. 그래서 상승은 다시 줄 가능성은 있어요. 네. 대신에 일단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어제 매도 처리를 했는데요. 가져가신다면은 좀 더 지켜보시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들고 계신 종목들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상담만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을 좀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안타깝지만,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때 공개방송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 마감까지 8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상승 전환된 모습입니다. 198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6포인트 선에서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